제가 오늘 할 메이크업은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 아이템 메이크업이에요. 이거 바르자마자 여배우 광이 난대요. 이걸 쓰면 피부 그냥 바로 애기 궁둥이 된다고 하는데 혹시 꼭 궁둥이어야 되나요? 제가 애기 똥을 너무 지겹게 많이 보고 살아와서 당신 코덕력 몇 년 차죠? 제 유튜브 구독한 지 몇 년 차예요? 나 자랑스러워질라 그래. And I'll say no, my God, I'm caught in the middle of your existential committal. To see drama, your existential committal. To see drama.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포입니다. 지금 마치 뭐 켄타우로스 마냥 그렇지 못한 꼬라지와 점잖은 상의, 이게 굉장히 언밸런스하네요. 언밸런스 그 자체네요. 안 어울려, 합성 같아. 제가 오늘 할 메이크업은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 아이템 메이크업이에요. 제가 몇일 전에 계속 제보 받아왔던 거 알죠? 미우들 찐템을 소개해달라고 제가 계속 요청했잖아요. 아무튼 계속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유튜브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글쎄 정말 많은 미우가 정성스러운 DM과 댓글을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감동의 도가니 였던 2주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감동의 도가니 그 자체였어요. 진짜 감동. 오늘 그래서 제가 미우들이 추천해준 아이템을 이렇게 잔뜩 사봤고 요것들로 메이크업을 뭔가 해볼건데, 우리 미우들 오늘 메이크업 제가 생각하기엔 진짜 역대급 쿨톤 메이크업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너무 이 시즌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쿨톤 메이크업이니까 정말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웜톤도 쿨톤 메이크업 해볼 수 있는 치트키템들이 몇 개 섞여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우들 찐템 메이크업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머리 좀 어떻게 하고 올게요. 오늘 렌즈는 버터컵 원데이 그레이고요. 이것도 미우가 쿨톤이라면서 본인 인생 렌즈라면서 추천해줬던 렌즈입니다. 아 나 너무 기대돼. 대체 오늘 어떤 색다른 메이크업이 나올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이것이 바로 렌즈 경력 10년 차의 실력. 자 그럼 스킨케어부터 짱짱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우리 미우들이 보통 민감성 그리고 수부지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역시 그 유튜버의 그 구독자라더니 아주 그냥 민감성 밭이에요, 밭. 그래서 제가 엄청난 아주 좋은 스킨케어템들을 덕분에 많이 추천을 받을 수 있었는데, 먼저 토너 같은 경우엔 넘버진이 진짜 많았어요. 제가 넘버진 많이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저 때문에 정말 인생 토너 됐다고 감사하게도 그렇게 말씀해주시는 미우들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 3번 토너랑 요 2번 토너가 독보적으로 많았습니다. 3번 토너 같은 경우에는 우리 14살 미우가 추천을 했었어요. 자기 인생템이라고. 이 넘버제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 미우들이 사용하기가 진짜 사실 좋거든요.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우리 21살 무려 MBTI가 ESTP 그리고 유아교육과 학생인 아주 파릇파릇한 우리 미우가 추천해줬던 패드 하나 소개를 할게요. 요거는 리바이포유라는 패드예요. 제이미포유 리바이포유. 우리 미우는 포유 좋아하나보다. 우리 미우가 본인 어머니 거 세 통 뺏어서 쓴 패드라고 하더라고요. 참 효녀네요. 제가 또 미래에 대학생 부모가 될 사람으로서 우리 미우 세 통을 뺏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 그만큼 엄청 좋은 패드인가 봐요. 이게 패드가 진짜 얇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패드 얇기 보고. 제가 정말 잘 쓰는 이 브링그린 패드 얇기보다 얇거든요. 보이시죠? 이게 리바이포유예요. 진짜 얇고 기름종이 같은데 얘가 에센스를 엄청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화장이 아침에 그렇게 잘 된대요. 이 앰플 패드를 자기 본인이 피부 뒤집어질 때마다 사용을 했다는데 이제 정착을 해버렸다고 하네. 와 진짜 얇다. 아 근데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이게 피부 열 싹 가져가네요. 이렇게 올리자마자 한여름에 감자팩 올려놓은 것 마냥 얘가 열을 싹 먹어버려요 지금. 헉, 이거 열 내리기 진짜 좋은 패드구나. 사실 저 처음 써보거든요 지금 컨텐츠 때문에. 암튼 와 이게 열을 싹 가져가네. 너무 좋다. 우리 14살 미우의 인생템인 넘버즈인 3번 토너를 조금 섞어서 2차 보습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도 이 토너 진짜 좋아해요. 14살 미우가 너무 귀여웠어 저한테 DM해준 게. 자 그리고 앰플 넘어갈게요. 제가 사실 이츠 스킨의 감초 줄렌 앰플 추천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우리 미우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나봐요. 근데 사실 제가 아예 꽂혀버린, 저 이거는 미우 한 분의 찐템이었는데 제가 꽂혀버렸어요. 미우가 기초엔 색조 외에도 경락 이너뷰티에 돈 1,000만 원 넘게 쓴 7년차 코덕 이라고 본인을 소개해줬거든요. 이걸 어떻게 넘어갑니까? 건성, 지성, 복합성 미우들 전부 사랑에 빠질 기초템 하나 추천하고 간대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 딸랑 추천하고 갔어요. 랑벨의 수분 잠금 앰플입니다. 이거 바르자마자 여배우 광이 난대요. 에스테틱 안 가도 광이 싹 돈다고 하는데 한번 우리 보자고요. 우리 미우의 말이 진짠지 믿거나 말거나. 빛의 속도로 바로 흡수된다고 했는데 와 괜찮네요. 흡수가 잘 되네.
너무 좋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앰플 재질이다. 깊은 피부 보습 개선 임상 실험 완료한 앰플이구나. 진짜 솔직히 랑벨이라는 브랜드 들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템들을 알아왔을까? 역시 7년차는 달라. 너무 시원해 진짜. 아, 우리 미유가 이렇게 말했네. 돈 1,000만 원 이상 쓴 사람으로서 나만 알고 싶은 비기 같은 건데 공유하는 이유는 죽을 때까지 쓰고 싶어서요. 단종 받고 싶어서. 광기가 보여. 참고로 약간 광고 같거나 바이럴 같은 느낌의 그런 메시지들은 좀 걸러냈거든요, 제가? 찐템들을 소개하고 싶어서? 근데 얘는 우리 미우 찐템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 이렇게 조사도 해봤거든요, 나름? 근데 진짜 찐템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크림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의 미우가 이걸 쓰고 있더라고요.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크림이고 화잘먹 영상 통해서 알게 된 크림이라면서 너무 좋아해주셨어요. 사실 제 사심이 좀 들어간 크림이에요. 와, 오늘 스킨케어 조합 있죠? 헤드 스킨 앰플 요 크림까지. 와, 이거 내 루틴으로 그냥 정착해버릴까? 미쳤다. 자, 이제 베이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도적으로 얘가 많이 나왔거든요. 얘는 저도 엄청 잘 쓰는 나이니시스의 하이드라 앰플 베이스고, 보니까 저한테 영업당한 미우들도 있고 이걸 그냥 계속 쓰고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선크림 같은 경우엔 요 에스쁘아 워터 서플래시 선크림을 추천받았는데 요게 그렇게 끌리더라고. 그래서 당장 구매를 갈게 버렸습니다. 일단 다수 미우들의 찐템인 요 나인 위시스 앰플 베이스를 좀 사용을 할게요. 요거는 앰플 베이스잖아요. 말 그대로 이렇게 수분 베이스예요, 여러분. 화해에 들어가면 유해 성분 제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나이니시스 하이드라 라인을 한 번 딱 공구 마켓을 한 적이 있는데 친구가 그 마켓을 통해서 이걸 사은품으로 받았나? 이걸 같이 산 거예요. 제 친구네 집에서 술 완전 취한 상태에서 제 친구네 화장대, 야! 뭐야, 내 마켓에서 산 앰플이네? 이거 바르고 자야겠다 하고 술 취한 상태에서 앰플을 바르고 잤는데 일어나고 보니까 요 앰플 베이스였던 거예요. 앰플인 줄 알았더니. 그리고 그거를 한 달 후에 걔네 집 다시 놀러 갔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왜 뾰루지가 안 났고 그때 되게 피부가 매끈해 보였지?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건성분들이 막 이런데 각질 일어났을 때요, 사용하기 진짜 좋아요. 우리 미유가 그랬네. 절대 단종 안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나이니시스는 명심하세요. 이거 진짜 숨은 꿀템이라 너무 좋아하는 사람 많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정말 찐 역쿨의 정석인 미유가 파우치템들과 함께 추천해줬던 선크림인데요. 사계절 내내 사용을 한대요. 화장하기 전에 무조건 발라야 되고, 그리고 살짝 이렇게 톤업 되는 게 되게 이쁘다고 했는데 진짜 이렇게 살짝 톤업이 되네요. 기초 케어 잘 해주고 올리면 정말 예쁘게 연출될 선크림일 것 같다. 자, 이건 꿀팁인데 선크림까지 다 올려놓고 난 후에는 스펀지로 두들겨주세요. 그래야지 베이스 밀착이 잘 되거든요. 자, 그리고 미우들 이제 쿠션을 바를 건데 역시나 미우들 취향이 진짜 소나무였어요. 정말 요 세 개가 다였어요. 자빈드 서울 윙크 파운데이션 팩트, 요거 비벨벳 에스쁘아 정샘물 쿠션, 요렇게 세 가지가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특히 요 윙크 쿠션이 역시나 많더라고요. 제 마켓에서 구매한 우리 미우들이 많더라고요. 아, 기분 좋아. 소주 한잔 주세요. 다 너무 저도 좋아하는 쿠션 제품들이지만 오늘 저도 자빈드 서울 사용할게요. 근데 정말 인상 깊었던 건 그 남자 미우가 요 자빈드 서울을 함께 추천도 해주셨는데, 와, 제가 진짜 찐팬 이라고 느꼈던 이유는 그 남자 미우가 같이 보내준 본인 화장품들, 애정템들 사진에 모여있는 화장품들이 거의 제가 예전부터 추천해왔던 화장품들인 거예요. 제가 추천했던 아이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남자 미우가 정말, 와, 너무 인상이 깊어요. 되게 본인을 잘 가꾸고 다니는 현대 남성이더라고요. 자, 깔끔하게 베이스 해놓고 오늘 쿨톤 영롱 메이크업이니까 톤업 한 번만 할게요. 요거 19호고요. 자빈드 아주 많이 덜어 내서 얼굴 안쪽에만 해주시는 걸로. 그리고 컨실러는 웨이크메이크 컨실러. 이것도 미유템이었고요. 물론 저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루나 컨실팟. 이것도 미유가 저한테 영업당했나봐요. 역시 요 조합이 최고죠. 웨이크메이크 컨실러는요, 여러분, 따끈따끈하게 나온 요런 속에 있는 컨실러 말고 아주 더러워 죽겠는 여기 굳어있는 요 부분 있죠? 여기 뚜껑에 딸려 올라온 애들, 요것들이 진짜 찐입니다. 진짜 잘 가려져요. 저런 부분으로 요런 여드름 가려주면. 지금 파우더 할 건데 이건 입큰의 컬러 코렉팅 블러 팩트예요. 아시안 라벤더 컬러고, 보여드리자면 이런 라벤더 컬러입니다. 이거는 우리 21살 피부를 전공하고 있는 우리 미유가 추천해줬던 파우더예요. 이걸 쓰면 피부 그냥 바로 애기 궁둥이 된다고 하는데 혹시 꼭 궁둥이어야 되나요? 제가 애기 똥을 너무 지겹게 많이 보고 살아와서.
미유가 전용 외지 퍼프랑 같이 사용하면 애기 궁둥이가 된다고 했는데 제가 그걸 놓치고 못 사버려서 일단 내장 퍼프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너무 좋아. 싹 잡혀. 그리고 코 옆에 잡아볼게요. 모공 싹 잡혀. 여기서 제가 뭐 할 것 같나요? 와우, 피부가 뽀얘진다. 진짜 하얘진다. 이거는 아무리 누리팅팅한 피부여도 노란기 싹 잡히면서 너무 예뻐 보이겠는데? 그리고 우리 미우들이 추천해줬던 쉐딩에는 에뛰드 쉐딩이 많았고요. 그리고 페리페라 잉크브이 쉐딩도 있었어요. 저는 요거는 턱에 사용하고 요거는 코에 사용을 해볼 건데 이건 진짜 처음 사용해보는 컬러네요. 3호 요거 새로 나왔던 건 안 써봤었거든요. 코끝부터 잘 동그랗게 잡아주고 눈 앞에서 굴려대가지고 콧볼까지 만져주고 그리고 이 총알 브러쉬 같은 걸로 진한 부분 사용해서 디테일을 잡는다고 하네요, 우리 미유는. 얄쌍하게 잡아볼까요? 미유처럼. 평소보다 살짝 좀 얇아진 느낌? 미유들이 진짜 찐템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 사실 쉐딩은 우리 미유들 DM을 아무리 뒤져봐도 웨이크메이크 투쿨 페리페라 에뛰드 이렇게만 잘 쓰는 것 같아요. 차세대 쉐딩은 어떤 브랜드가 내놓을지. 근데 사실 이 네 브랜드가 쉐딩을 잘하긴 해. 너무 독보적이긴 해요. 자, 이제 아이섀도우 나가보도록 할게요. 미유들이 추천했던 팔레트들은 꽤 많았는데 이게 너무 중구난방이더라고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웜톤템도 많고 너무 아니어서 제가 일단 오늘 컨셉에 맞는 팔레트 몇 가지를 추려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두 가지 섀도우 추천을 받았었거든요. 이건 웨이크메이크의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고 이거는 롬앤 베러덴 팔레트 로즈버든 가든입니다. 이거는 우리 미유가 쿨톤이라면 그냥 당장 아무 말 하지 말고 닥치고 그냥 다 있어야 되는 화장품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 미유는 ESTJ래요. 제가 MBTI 맹신론자로서 닥치고 살아길래 도대체 MBTI가 뭔가 하고 봤더니 ESTJ이길래 말 잘 들어야겠다. 이건 진심이다. 이 사람은 나한테 진심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둘 다 합쳐서 써보도록 할게요. 왼쪽에서 세 번째 컬러로 베이스 깔고 두 번째 있는 쉬머 섀도우를 눈두덩이에 함께 깔아주라 했어요. ESTJ 미유답게 어떻게 하라고 정확하게 저한테 지침을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지시사항을. 이 팔레트가 집에 있었는데 쿨톤으로서 너무 불명예스럽다. 어떻게 이 팔레트를 안 쓰고 있었을까요? 일단 여기서 언더 애교살 한번 가져와야 되는데 인팁 대학생 미유가 추천해줬던 홀리카홀리카 멜로우 글라이딩 펜슬 라이너입니다. 요거는 꼭꼭 애교살에 발라줘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발림감이 미쳤대요. 버터마냥 미끄러진다고 이거는 애교살에 꼭 발라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미유는 6호 에프리코 크림을 추천을 해줬어요. 근데 미유가 웜톤이 그래서 제가 7호를 샀거든요. 요건 좀 더 핑크빛이 나요. 우리 미유는 6호를 사용했을 때 다크도 잘 가려지고 애교도 아주 뽀용뽀용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 눈 속눈썹 여기 밑에 칙칙한 부분 한번 커버를 해볼게요. 애교살 존재감 살아나네요. 근데 진짜 발림성은 미유가 말한 대로 미끄러지듯이 발리긴 한다. 6호도 나중에 꼭 써봐야겠는데? 우리 로즈버드 가든의 요 색상으로 눈끝 음영을 좀 넣어볼게요. 요 로즈버드 가든은 웜톤 분들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쿨톤템이라는 거죠. 우리 미유가 사실 여기 로즈버드 가든에 요 세 번째 컬을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된다고 저한테 말을 해줬어요. 요 세 번째 컬러 발라주면 진짜 그날은 화려함으로 찢을 수 있대요. 한번 제가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번째 펄을 눈 앞머리에 바르라 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찢길 준비 되셨나요? 와, 예쁘다. 자, 영상 좀 찢을게요. 너무 예쁘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라이너 그려볼 건데요. 먼저 컬러그램 보여드릴게요. 요게 우리 미유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나봐요. 사실 제가 그동안 추천했던 딘토 라이너 쓰고 있던 미유도 있었는데 딘토 라이너보다 얘가 더 추천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미유는 이걸 제가 영상에서 쓰는 걸 보고 바로 이거 내 거다 싶어가지고 그 광기로 올령 바로 달려가서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꼬막눈이라서 언더라인 그릴 때 그렇게 좋았대요. 먼저 우리 꼬막눈 미유 느낌대로 20% 먼저 사용해서 애교살 그림자 그려주고 미유 말대로 이 점막 속눈썹은 로즈버드 가든의 제일 진한 컬러 이걸 사용해서 섀도우로 점막을 좀 잡아볼게요. 꼬리는 70% 컬러그램으로 그려줄게요.
마스카라는 우리 미우들이 정말 진심인가요 봐요, 속눈썹에. 제가 마스카라를 많이 추천을 받았는데 정말 여러 가지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눈이 아무래도 두 짝밖에 없다 보니까 모든 미우템들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눈에 띄는 몇 가지 미우템들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29살 미우가 눈 주위에 유분기가 되게 많은데 다음날까지 짱짱하게 버텨주는 마스카라 루틴을 소개해줬단 말이에요. 뷰러를 해주고 요 에뛰드 픽서를 사용해주는 거예요. 요건 에뛰드 닥터 마스카라 픽서 포 퍼펙트 래쉬고요. 사실 우리 미우는 기본을 추천을 해줬는데 저는 슈퍼 롱래쉬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피카소의 속눈썹 빗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뛰드 마스카라 탑코트 요거까지 코팅을 해줘야지 술 먹고 화장 안 지우고 잠들어도 다음날까지 짱짱한 속... 나 여기서 혹했잖아. 우리 뭔가 통해요. 뷰러를 좀 해주고 에뛰드 픽서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마스카라만 요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매지컬 픽싱 마스카라를 사용을 할게요. 요게 너무 끌렸던 이유는 그래도 한 3명? 4명 미우가 진짜 이건 단종될까봐 내가 추천한다고 급하게 헐레벌떡 추천한 미우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로즈버드 가든 추천했던 미우의 찐사랑 펄들을 좀 발라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삼각존에 요 컬러그램 20%를 사용해서 꼬막눈 미우 따라서 언더라인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이 컬러그램으로 언더라인 그려놓고 섀도우로 좀 블렌딩 해주면 좀 자연스러워요. 마스카라를 할게요. 역시 언더를 좀 칠해줘야지 메이크업을 한 마무리한 느낌이 나요. 그죠? 피카소 빗으로 단정하게 속눈썹 빗어주고 요 에뛰드 탑코트로 마무리해줄게요. 이제 글리터를 사용할 건데 글리터 같은 경우에는 기어달리아를 추천을 받았거든요. 파라다이스 샤인 아이시컨 블러싱 오로라라는 컬러고 장난 아니죠? 요 글리터를 좀 사용을 해볼게요. 얘를 눈두덩이에 바르면 그날 잠 못 잔다고 했거든요, 미우가? 나 불면증 예약. 그래, 미우 이 글리터 너무 이쁘다. 이봐요, 이 느낌 봐요. 너무 이쁘지, 글리터. 블러셔 같은 경우에는 미우들이 많이 추천을 해줬는데 제가 갖고 있던 템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미우가 베이지크 요 팔레트를 추천을 해줬어요. 그리고 어떤 미우는 또 제 영상 보고 구매하셨다고 요 네케르 베일레이어 치크. 요 네케르 베일레이어 치크는 사실 웜톤 미우가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웜톤 미우가 본인은 1호랑 5호를 쓴대요. 근데 이거는 라벤더 컬러인 3호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 일하고 있는 ENTJ 직장인 미우고요. 피부가 좀 노란 편에 19호인 건성 김미연 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른 미우의 추천템. 아, 제가 DM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스토리에 급하게 이 베이지크 블러셔 추천해줬던 미우를 찾고 있는데 이 영상 같이 보시게 되면은 다시 DM으로 꼭 찾아와 주세요. 색깔이 4개다 보니까 믹스해서 사용하기도 너무 좋은 그런 블러셔입니다. 하이라이터는 요 롬앤 하이라이터 추천받았거든요. 이거 제가 진짜 쿠팡에서 보고 살까 말까 했던 그런 아이템이었는데 이렇게 미우 덕분에 써보게 됐네요. 요건 롬앤 시스루 베일 하이라이터고요. 핑크빔 뿜뿜 하면서 여쿨한테 아주 찰떡인 아이템이래요. 광대 쪽에 한번 발라볼게요. 너무 예쁘다. 겨울에 딱 맞는 여쿨 메이크업을 한 것 같아. 하이라이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미 웬일이야? 하이라이터 미쳤나봐. 당신 코덕력 몇 년 차죠? 제 유튜브 구독한 지 몇 년 차예요? 나 자랑스러워질라 그래. 자, 이제 립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인스타에 미리 스포를 했던 립이에요. 진짜 찐템 발견한 것 같다고 스토리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미우들이 진짜 문의 폭발 알려달라고 많이 DM이 왔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DM을 씹은 게 아니라 오늘 영상을 보고 확인하시라고 답장을 못했어요. 요거는 페리페라의 모브병 유발, 그리고 요거는 맥의 래스팅 패션, 이건 쌍파리 모일이에요. 24살 미우가 추천을 해줬고 너무 고맙게도 진짜 제가 마음에 드는 립 스타일을 추천을 해줘가지고 웨이크메이크 팔레트 추천해줬던 ESTJ 미우 말대로 그냥 닥치고 바로 발라보도록 할게요. 오버립 만들어놓고 갈게요. 이거는 제이미 찐템이거든요. 하트 퍼센트 립 라인 스틱이고요. 이건 클라우드 모브 색상인데 제 입술색이랑 가장 비슷해서 립 라인 깔 때 잘 사용하고 있어요. 먼저 이 페리페라로 베이스를 깔아요. 얘도 사실 좀 색감이 베이스로 사용할 만한 정도의 채도는 아니라서 최대한 얇게 깔게요. 다음에 맥의 립스틱을 깔아줍니다. 입술 안쪽에 깔아서 그라데이션을 좀 해줄게요. 그리고 이 쌍파 립오일을 입술 안쪽에 살짝 바를게요.
이런 글로스 립은 입술 전체에 발라버리면 너무 90년대 느낌 날 수 있거든요. 안쪽에만 바르고 딱 이어만 주세요. 입술 외곽에. 뭐야, 나 오늘 메이크업 너무 마음에 들어.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이 컨텐츠 계속 해야겠어. 자, 딱 하나가 남았죠? 바로 눈썹이에요. 우리 눈썹의 진심인 미우가 또 눈썹 루틴을 아예 소개를 해줬어요. 눈썹 고자 미우들 주목을 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준비물은 웨이크메이크 내추럴 하드브로 펜슬이랑 헤어 컬러랑 비슷한 섀도우, 그 다음에 컬러그램 슬림 브로우, 아리따움 매트 포뮬라, 키스미 브로우 마스카라까지 필요해요. 눈썹 하나를 그리기 위해 엄청난 브로우 제품들이 총집합해줘야 됩니다. 제가 한번 따라해볼게요. 우리 눈썹 진심녀 미우의 말 따라 전체적 라인을 살짝 그려 따줍니다. 그리고 헤어 컬러랑 비슷한 섀도우로 가볍게 쓸어서 채우라고 하는데 이거는 필리밀리 아이브로우 530 브러쉬고요. 이것도 미유가 추천해줬어요. 저는 섀도우 말고 쉐딩 컬러 정도로 사용을 해볼게요. 쉐딩 컬러로 가볍게 슬쩍 채우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컬러그램 아티스트 포뮬라 슬림 브로우고 되게 얇더라고요. 얘로 뭔가 이렇게 눈썹 앞머리라든지 이런 걸 채워주면 된다는 거죠? 너무 괜찮다. 미유는 진짜 눈썹의 진심이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미유들 템으로 쿨톤 메이크업을 완성해보았는데 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진짜 너무 행복했고 우리 웜톤 미유들이 아쉽지 않게 이 컨텐츠는 계속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대망의 미유템 1등을 한번 정해볼까요? 두구두구 지금 입으로 해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저랑 총 3가지 템이 겹쳤고 저한테 미친 하이라이터를 발견하게 해주신 우리 임프피 여쿨라 26 직장인 무려 에스트라 365 크림 그리고 나이니시스 하이드로 앰플 베이스 웨이크메이크 컨실러 롬앤 시스루 베일 하이라이터까지 모두 다 총집합으로 추천해줬던 우리 임프피 미우에게 대망의 1등을 이번 메이크업에선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우 감사합니다. 미유는 당장 저한테 DM을 보내주시고 DM도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임프피 미유 말고도 굉장한 많은 미유들 오늘 이 컨텐츠를 위해서 본인의 찐템들을 정말 정성스레 추천해줬던 우리 미유들 다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 컨텐츠를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등 안 된 미유들 너무너무 상심하지 말고 제가 다 아껴두고 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도 한번 노려보세요. 우리 미유들 다 감사드리고 우리는 좌주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도록 해요. 아무튼 우리 안녕 안녕. 그리고 제이미 박스도 많이 기다려주세요. And I'll say you know my